이렇게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는 네, 물에 충분히 닿을 수 있다고 이렇게 꽂아서 네,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이렇게 나오는 소재 그라벨리아죠. 그래서 그라벨리아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네, 처리해 놓으면 상당히 겨울에 그런 느낌을 표현하면서도 또 빈 공간에 충분히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소재와 소재 사이에 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사선적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조금만 처리해 놓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네, 이렇게 해서 요 삼지목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하고 보라색이 많이 들어간 스토크죠. 그래서 짙은 보라색보다 라벤더색이 조금 들어간 요 스토크가 훨씬 더 처리해 놓으면 색이 예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물 먹을 수 있도록 깊이 컵을 주어서 중간 정도에 한 대 정도는 조금 가지나무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잘라놓은 선은 네. 너무 뻣뻣한 선보다 네. 이렇게 스토크는 한 단에서 한 단 반 정도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신비디움을 네, 포카할 부분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낮게는 말고 익숙하게 처리하고 한쪽으로 두 개를 좀 나눠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네, 난 있는 곳에 좀더 강하게 다른 쪽에 잘라낸 그 부분은 한쪽으로 해서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사이에 흰색의 시베리아를 시베리아를 가지를 좀 정리해서 뒤쪽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같이 좀 정리해서 저 앞쪽으로 신비드움 앞쪽으로 해서 살짝 넣어주고 그 사이에 이제 빈 공간들을 흰색에 키네시스를 조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처리된 곳으로 해서 살짝 너무 짧게 처리하지 말고요. 약간 좀 길게 처리하면 이제 이런 시베리아나 이런 꽃들이 깊이감이 조금 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시베리아 처리는 사이에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기본적으로 삼지당 나무를
하부 구조를 넣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 부분이 쉽거든요. 그래서 삼지도 나무 두단 정도 가지고 비스듬하게 그냥 약간의 교차만 주고서는 잔 가지 잘라내고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흰색 케이블타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훨씬 볼륨감도 있어요. 그리고 소재 양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겨울에 이런 녹색의 소재들을 이용을 하면 계절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맞춰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나는 뭔가 여기에 약간의 멋스러움을 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유코스와 같은 이런 소재를 이 부분에 제가 안 넣었을 때 넣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처리하실 때 삼지당 나무는 조금 기본적인 탈색된 화이트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보라색 꽃을 좀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이 부분을 그냥 보라색 여기 나와 있는 스토크 같이 약간 라벤더 색으로 채색된 것도 요즘에는 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처리하면 조금 더 보라색 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 그런 걸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화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이만큼의 시선적인 그런 부분을 화기가 이렇게 대신 해주기 때문에 훨씬 작업을 할때 꽃의 양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 부분에 물올림할 때 아까 작게 처리해 놓은 그 보조로 처리해 놓은 그 프로렐 폼에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베리아나 이런 꽃을 길게 이렇게 꽂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겨울철이라고 그래도 시간적으로 막 꽃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꽃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컨테이너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처리하고 이런 히네시스라든지 아니면 그라벨리아 같이 잎 소재 좀 그런 부분들 선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처리하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처리해 놓은 의도는 선적인 그런 선의 그 방향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 좀 필요할까 해서 넣어놓은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로만 이렇게 처리하고 위쪽에 너무 많이 꽂지 않도록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